촬영 중인데 여기 앉으면 부담되지 않아요? 아니 너 앉아, 지금 앉아야 되나요? 저는 지금 때문에 메인이야 메인. 아? 네. 메인 게스트. 아 그래요? 중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. 아. 축하드립니다. 와. 중요 인물. 너 신나지지? 아니 왜 중요 인물인지 얘기해 봅시다. 아. 어제 있잖아 난리가 난 거 라방이. 네. 왜냐하면 어제 카트를 하고 저번에 이제 애매하니까 이제 기위가 카트라고 그 위에 제일 최고 금액을 예, 낙찰가로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마다 다 다른 거야. 거기 예.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 어제도 그 은순과 걔가 자기가 세 번이나 최고가로 썼는데 안 됐다. 근데 그게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전화하고 막 이랬대. 예. 그래서 어제 그렇게 미움이 뜬 거야. 그게 유튜브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리즘 어떻게 돼 있길래 그렇게 다 달라? 원래 그래?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도 혼자 저 보면서 이제 그런 거 고민하는 게 원래요. 쓰리다 보니까 나도 아무튼 그런 거 안 보고 저거 왜 저렇게 되나 계속 해봤는데 그 그러니까 시간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채팅을 치잖아요. 그럼 자기는 채팅창이 실시간으로 떠 있으니까 자기 채팅창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. 서버로 보낼 때 트래픽이 지연이 되면 서버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연결된 사람 다 뿌리잖아요. 그럼 그 시간 동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거보다 늦게 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은 본인 컴퓨터 제일 빨리 뜨지만 사람들한테 언제 뜨는지는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막 하면 순서가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피할 수 없는 어떤 이슈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. 왜냐면 본인이 쳤는데 본인 창에도 서버에 갔다 올 때까지 안 뜨면 사람들이 답답해 하잖아요. 본인 친 거 바로 떠야 되니까. 그래서 딜레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우리 거 말고 다른 데 가면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막 다 이상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적으로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채팅을 여러 번 하면은 차단을 하게 돼 있어요. 어쩔 수 없이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풀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유튜브 알고리즘 생각 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기준별을 업데이트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옆에 화면을 같이 띄우는 거죠. 우리 안에는 네, 관리 화면 뜨는 관리 화면 뜨는 걸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왜 내 거 안 되지? 그래서 네. 자기 공격성으로 가겠구나. 네. 오, 내 인터넷이 안 좋구나. 안 좋구나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내가 타이밍을 놓쳤구나. 그렇지. 이렇게 되는데 나의 문제구나.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했는데 그래, 그 다음에는 관리자를 띄워줘서 할 수 없지. 유튜브 알고리즘.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어쩔 수 없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나도 하긴 했어. 왜냐면 한두 명이 그럼 모르는데 다 그랬거든. 그러니까 다들 있잖아. 어제 뭐 사고 못 사고보다 빡친 거지. 진실이 나와 나의 진실과 남의 진실이 나야. 근데 분명히 내 진실을 맞거든. 여기 내가 최고거든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제 빡치고 티타임 경우일 때도 몇 분이 진짜 다른 거 좀 미루고 이걸 꼭 해야지 했다가 안 되는 아기들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유튜브도 이게 마음을 아는 얘기 같아. 왜냐면 그 중에서 그게 당첨되는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아기들이 다 됐어. 그런 생각 안 해? 아니, 부경지부 갔는데 그게 제일 많아. 지호 아기가 나한테 경매에서 산 잠옷 있지. 그걸 입고 경매에서 산 벨트를 하고 와. 그래서 안 하고 그런데 다 쳐다보는데 얘는 막 그렇게 안 됐어. 잠옷 위에 벨트를 했어. 그래갖고 불렀다 그랬더니 근데 또 벨트도 느슨해 이렇게 헐거워. 아가 구멍을 더 뚫어야 돼 그랬더니 구멍 뚫으면 영체가 훼손될까봐 그냥 입고 앉아있고 뭐라고 했냐면 이게 24시간 입고 있대. 그래서 너 회상할 때 그럼 이거 입고 가? 그랬더니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양복 속에 이걸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와이셔츠 내고 양복을 입고 가는 거야. 와 내가 진짜 끝장판에 집착을 봤어. 그랬더니 나보고 내 이번에 티타임 경매 거는 자기 거라 아무도 못 막는다. 그리고 가더니 진짜 저번에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혜란님 걱정 마세요. 내가 꼭 사겠습니다. 그 정도는 내가 열정이 그렇지? 한번 딱 이렇게 도전하면 그렇지?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어제 그걸 가르쳐준 거야. 돈이 많고 그래도 근기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. 봐봐 다 다른 문제에서 내가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? 그게 아닌 걸 보여준 거야. 마음의 세상에서 내가 근데 이렇게 당첨된 애기들을 보면 제일 강하게 원하는 애기 아니야? 그러면 이 센 애기들이 다 저도 어제 보니까 두 개가 경리됐는데 하나는 딸기 펜던트가 얘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나중에 두 경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버벅거리고 안 되더라고.
두려움 때문에 그게. 네, 결국은 제가 치고가 35만원 치긴 치는데 보람이가 안 읽어주는 거. 자, 여기서 중요한 아, 제가 안 읽어준다고 생각하는 거. 내 안에서 두려움이 뜨니까 내 말이 들어주지 않대요. 그렇지,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전송돼서 간 시간이 느려지는 거야. 내가 두려움이 뜨면 이게 확 가지는데 이게 확 뺏는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이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거야. 이게 염력을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 그 유튜브 라방도 그 염력이 작용하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서 쳐도 그게 빨리 안 가주는 거야. 이 마음 파동이 전파에 가장 예민하거든요. 어제. 그러니까 어제 우리 하고 나서 우리 보람아가 울었잖아. 너가 너의 울음의 전술.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정말 엄청 위에 오르락내락 하면서 봤는데 정말 안 보였거든요. 근데 정말 이게 될 수 없는 걸 계속 하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태아가 뜨는 거예요. 저보고 계속 아들이 되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딸인데 아들이 되라고 엄마가 계속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보이는 걸 읽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. 아니 진짜 없어. 진짜로 없어서 딱 보는데 계속 보람님이 못 읽으시네요. 제가 안 보이시나 봐요. 미워요. 막 이러고.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, 진짜. 얘 막 울어서 내가 호해줬잖아. 이제 보고 눈이 안 보인대. 눈이 진짜 안 보였어요. 우리 채원아기도 어제 울었어. 얘 꿈이 쇼핑 호스트라는데 쇼핑 호스트의 꿈을 접으면서 어제. 왜 그랬어, 아마 어제? 입금을 체크하고 그 물품을 확인하고 하는데 그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댓글창을 집중해서 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뺏고 뺏기는 거에 대해서 뺏긴 마음도 미움을 막 쓰는 거를 계속 에너지들도 또 그 스텝이었으니까 그걸 느끼니까 너무 두려움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 뺏긴 거, 뭐 뺏는 걸 비난하고 미움받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멘붕이 1차로 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실수를 하니까 이제 또 민폐에 지친 거 또 울어! 아우 진짜 얘는 너는 어제 딸의 마음이 뜬 거야.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하는데 딸을 태어난 진덩어리네. 정말 실수 안 하고 싶었는데 몸이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. 그냥 정말 나 진짜 실수 안 해. 그리고 도움돼야지 이게 진짜 많이 떠 있었는데 직접되니까 뭐 아픔을 도움 안 되는 존재 여자의 아픔을 느꼈어야 되는 거지, 그치? 덕분에 뭐 우리 영곰이만 영곰이 사랑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많이 구매했다는 설이 영곰이 아, 전체 품절, 아우 얘 너 품절남 됐네. 야 이 섹시한 뒤태를 봐. 이런 뒤태가 참 나오지. 너무 섹시한 뒤태 아니야 얘? 자 그럼 아우 쉽게 해결됐네. 난 해결이 아주 그 어려웠죠. 우리 황준하기에 딱 얘기해주니까 정리가 됐네. 이야기가 얘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밖에 좀 잘 편집을 해서 오늘 중에 올릴 거 아셨죠? 호랑아 얘 니가 직접 편집을 할게. 심장 쫄깃 거야. 죽는 줄 알았어. 너덜너덜. 힘들다 엄청 올라오지. 네. 힘들다가 그 청산하기도 엄청 힘들잖아. 이게 또 신나게 즐기면서 청산하는 거니까. 힘들다 올라왔을 때고 뺏고 뺏기는 애고 올라오면서 두려움 수치 떴을 때. 오늘 뺏고 싶은 마음보다 동관념이 더 이겨버렸어. 그거 못 뺏었어. 그게 아기들이 돈을 갖다가 돈에 목숨을 거잖아. 보통 돈이 없으면 죽어가 있으니까 돈을 쓸 때 죽을 것 같은 거야. 그러니까 못 뺏는 거지. 그냥 내 마음이 먼저 가냐. 갖고 싶으면 양말장 한 짝도 몇 천만 원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먼저 가잖아. 갖고 싶어. 근데 벌써 이렇게 판단하면서 못 사게 하는 거야. 내 마음과 야 양말이 얼마인데 뭐 이러면서.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중요시하고 마음을 그냥 확 쓰는 아기들을 뺏고 지호아기 같은 경우 부자라 뺏는 게 아니지. 내가 좋아하니까 막 확 하고 그렇지 않은 아기들 분별심 있는 아기들은 잘 못 빼고. 근데 우리 윤만하기 동관념 세고 분별심 센 거 아는 거야. 제가 사고 싶은 거 사요. 그래 그게 있어. 이야기 들으면 그 고집이 있어.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어. 이거 또 확고해. 그런 그래 그러면 하는 거야. 그 마음이 있어야지. 근데 이제 동관념에 휘둘리는 건 내 마음보다 돈이 먼저인 거고 내 마음보다 성이 먼저면 성관념이 센 거지. 내 마음보다 세상의 잣대인 관념이 더 중요할 때 지는 거야. 내 마음은 그때 내 마음은 염력이 약해지고 나는 세상에 눈치 보면서 쫄아 사는 거야.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한 말이 사람나고 돈나지 돈나고 사람나냐. 멋있어. 그렇게 본 중에 제일 멋있고 본 중에 멋있는 분이 있네. 오셨어요.